마당하게 1등을 하신 그 주인공이십니다. 박정현 씨 나와 계십니다. 이분의 비밀과 대담도 함께 오늘 들어보도록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너무 이쁘세요. 아, 저보다 훨씬 시현 씨 목소리가 더 이쁜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처음에도 예. 심현보 씨와 이 노래를 예. 혹시 아시죠? 이 매일 듣고 싶은 노래에 듣고 싶은 노래. 예. 대한 코너에 대한 소문 아시나요 혹시? 소문 아니고 이제 방송을 오늘 방송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됐는데 1등했다는. 예, 그것도 얘기 들으면서 되게 기분 좋으시. 예, 제가 예.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네요. 아니, 어떻게 1등을 했냐면요. 예. 투표를 인터넷으로 했었는데 예. 거의 2만 몇천 명, 그러니까 거의 3만 명이 투표를 해주셨어요. 정말요? 근데 거기서 40.46%의 제 노래요? 투표율이 나왔어요. 정말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예, 너무 너무 그때 예. 투표가 나오기 전에도 박정현 씨 노래를 들으면서 예.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박정현 씨 목소리가 너무 좋다. 실제로 옆에서 목소리 듣고 얘기 한번 해봤으면 정말 좋겠다. 그 예.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꼭 이렇게 대표님이 해주셨네요. 그리고요 예. 우리 그 매일 듣고 싶은 노래는 스태프들이 한 곡을 선정을 하고 예. 그리고 이 코너지기가 있으세요. 심현보 씨라고. 예. 심현보 씨가 한 곡을 선정을 하고 제가 예. 한 곡을 제가 아니구나. 그때는 제가 선정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원래 저희 청취자들이 한 곡을 선정을 해서 세 곡 중에서 고르는 거거든요. 예. 근데 박정현 씨의 You Mean Everything to Me 이번 예. 신곡이죠. 예. 그 노래는 누가 추천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누구? 저희 피디님이십니다. 저기서 하나게 울고 계시네. 피디님 감사합니다. 하나게 울고 계시네. 방금 겸손한 분이 보셨어요. 그렇게 추천을 하셨는데 당당하게 1등을 하셨어요. 어쨌거나 저도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이렇게 당당하게 1등을 하신 박정현 씨와 전화데이트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요. 368-1500번에서 1503번까지 지금 빨리 전화 주세요. 그리고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전화가 오는 동안 1등 하신 분과 이렇게 목소리 좋은 분과 얘기를 하려니까 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너무 떨리네. 이 1등 한 노래가 새 앨범에 있는 노래예요. 예. 이번 새 앨범에 대해서 얘기를 예.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 제가 지금부터 예. 이 새 앨범에 대해서 예. 질문을 아주 스피드하게 스피드하게 하니까 바로 알아들으시네요. 스피드하게 질문을 할 테니까요. 예.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뜸들이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보도록 자, 할게요. 예. 예. 몇집 앨범이죠? 3집. 3집. 오, 굉장히 빠르시네요. 그것만 다를 거예요. 잠시만요. 예. 그 전에 앨범들하고 예.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이번에는 스케일이 조금 더 크게 된 앨범인 것 같아요. 스케일이 굉장히 커졌다고요? 예. 예를 들자면? 편곡에 대한 스케일이나 아니면 음악 장르도 그냥 한 장르에 있는 노래들 아니고 되게 여러 장르, 되게 뭐 락부터 예, 펑키한 것까지 빠른 곡도 되게 많아지고 이번 박정현 씨 예. 앨범에는 박정현 씨의 락 음악도 있습니다. 박정현 씨가 부르는 락 음악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타이틀곡 외에 또 개인적으로 타이틀곡 You Mean Everything to Me 예. 외에 또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곡이 있다면 제 생각은 아무래도 되게 지금까지 불러드린 발라드보다 되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니까 작업 조금 길어져가지고 한 1년 넘게 이렇게 나왔는데 저도 슬픈 노래를 갖고 이렇게 불러드리는 것보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될 것 같으니까 되게 웃으면서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되게 밝은 노래를 이렇게 고르면서 타이틀로 이렇게 해서 지금 그거를 많이 불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타이틀곡이 제일 마음에 드신다?
제일 마음에 든다고 보다, 지금 앨범 소개하면서 되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곡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그 노래를 처음 이렇게 불러드리고 있어요. 그 노래 말고는 또, 네. 박정현 씨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추천할 노래. 이번 앨범의 특징이 제가 곡 진짜 하나씩 되게 오랫동안 작업을 했거든요. 완전히 외우면서 또 다시 외우고 또 다시 시도해보면서 이렇게 작업한 그런 앨범이니까 대표적인 곡이 없다고 봐요. 하나씩 이게 다 되게 특징이 이렇게 다 살리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물론 뭐 You Need Everything To Me 이렇게 들으시면 다른 곡들, 나머지 곡들도 비슷하겠다는 생각도 하시면 안 돼요. 다른 곡도 워낙 이렇게 틀리니까. 이번에는 장르의 폭이 굉장히 넓군요. 예,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건데요. 근데 이제 가을이 되고 조금 좀 이렇게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되게 좀, 좀 슬픈 발라드 같은 거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듣기 좋거든요. 맞아요. 박정현 씨 노래는 슬픈 발라드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재밌는 것보다 그런 감정이 음악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제가 제일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까만 일기장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그거는 자화상의 나원주 씨가 주신 곡인데요. 아, 자화상이? 예. 작곡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 곡을 되게, 받으면서도 너무 좋아했고, 지금도 너무 좋아해요. 추천하고 싶은 곡은 그거예요. 아, 까만 일기장? 예. 예, 그렇다면 다음 질문부터는 이제 빨리빨리 스피드업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예. 예. 앨범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고마운 사람 딱 3명만. 고마운 사람 3명. 3명만 지금 생각나는 대로 3분만. 아, 너무 많겠죠? 예, 너무 많아요. 딱 3분만 할 수 없고. 지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지시고 계십니다. 누구죠? 예, 예. 일단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한 분들이 이렇게 제가 충분히 작업을 하면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면서 했으니까 미국에 이렇게 미국에 가서 작업을 같이 하신 분들한테 제일 이렇게 고맙게 말하고 싶은 게 앨범 안에는 Thank you 이렇게 막 썼는데 한국말로 썼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내가 못 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영어로 해주셔야겠는데. 그래서 그 미국 그 우리 스트링 편곡 해주신 Paul McMaster라고 그 되게 뭐 엘튼 존이랑 이렇게 작업한 사람이고 데이빗 보이 뭐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작업한 우리 스트링 편곡 해주신 Paul McMaster 그리고 믹싱 엔지니어들 데이빗 소널하고 켄 케이시한테 감사드리고 싶어요. 아니, 제가 누구 분들이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분들이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질문을 해드리지는 호명을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아, 여태까지 굉장히 빠르게 말씀을 해주시려고 스피드하게 말씀을 해주시려고 막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셨을 겁니다. 어쨌거나 성의껏 대답해주신 박정현 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곡이 까만 일기장이라고 하셨죠? 박정현 씨가 추천해주신 노래 이 까만 일기장이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네, 좋아요. 예, 까만 일기장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정현 씨가 추천해 주신 까만 일기장 들어봤는데요. 이 노래도 장르가 발라드라고요. 예. 가사가 참 가슴 아픈 가사네요. 예. 그대 사랑해요인데 그러니 이제 제발 안녕해요. 예. 왜 그런 가사가 그렇게 가슴 아픈 가사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예. 그 노래도 이제 가사 나오기 전에도 이거는 진짜 그냥 가사가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는 되게 빨리 나왔지만 가사를 좀 많이 신경 썼어요. 예, 멜로디랑 이 가사가 굉장히 잘 와닿네요. 또 여자분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눈물 지으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비밀 혹은 대담 박정현 씨께 궁금하신 분들, 박정현 씨께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역시 남자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누구세요? 네, 상도동이라는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김종훈 씨요? 예. 학생? 아, 삼수하고 있어요. 삼수? 예. 아, 그럼 이번에 시험을 네, 보시나요? 네. 아, 참 이 시간까지 그럼 공부하고 계셨군요. 들으면서 공부하다가 예. 박정현 누나 나왔다는 얘기 듣고 전화했더니 예. 처음이거든요. 저는 예. 되게 좋네요. 전화 연결이 딱 됐네요. 예. 예. 아, 제가 시간 안 뺏을게요. 박정현 씨에게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 질문해 주세요. 아, 일찍 때부터 예. 앨범을 다 샀는데요. 예. 거기에 문양이 예. 들어가 있잖아요. 두 글자인가? 그 로고 같은 거. 예. 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바로 제 이름이에요. 제 영어 이름 리나. 아. 근데 그거는 무슨 다른 나라 어 아니고 상상어예요. 아. 소설에서 나오는 그 소설 만든 작가가 만든 어 연어예요. 연어 아니고 언어가 생분이잖아. 네. 언어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막 공상과학 이런 소설 책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좋아하고 뭐 SF 소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되게 좋아했던 소설에서 나오는 요정의 말이에요. 그래서 재미로 제가 친구들이랑 이제 이렇게 편지 같은 거 쓸 때 다른 사람을 내용 이렇게 모르게 그 언어 그 알파벳을 쓰면서 이렇게 만든 편지를 이렇게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보시면 어 그 T처럼 생긴 그 글자 있잖아요. 네. 그 T가 바로 L이고 아. 그 위에 있는 막 슬래시 같은 거 있는 거기 네. 그 줄 있는 거 그런 E고 그리고 그 M이 N이고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A, L E N A 제 아. 이름이요. 아. 단순하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어, 지금 저도 보고 있는데요. 예. 너무 예쁘네요. 무슨 그림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그림 모양 같은 거 예. 되게 좋아해요. 너무 귀엽네요. 예. 박정희 씨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귀여워. 연어는 물고기지? 그 외에 박정희 씨께 부탁하고 싶은 거나 질문 없으세요? 그 한 가지 질문 더 있는데요. 네. 그 앨범 준비하신 기간이 되게 오래 하시잖아요. 예. 그동안에 뭐 특별한 뭐 에피소드 같은 거는 있으세요? 저요? 예. 뭐 특별한 재미있는 에피소드 조그만 것도 되게 많은데 이렇게 딱딱 단장 생각나는 거 없네요. 그리고 아. 또 제가 생각나도 설명이 너무 막 이상해지니까 에피소드 진짜 웃겨도 설명이 너무 안 웃겨요.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전체 그거에 대해서 작업에 대해서 미국에서 반 정도 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구체적인 에피소드보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달랐어요. 1집, 2집 작업하는 것보다. 일단 제 생각나는 게 제가 영어로 막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편안하셨겠어요. 너무 재미있게 신났어요. 어머, 저는 그저 신났어요. 예, 저는 원래 말이 되게 많고 되게 빨리 말하는 편이에요. 영어로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음악 얘기 이렇게 계속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그 얘기할 수 있는 능력보다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막 계속 막 더듬거리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가서 편하게 이렇게 노래에 대한 설명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더 이번 앨범의 노래들이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들으셨죠? 네. 너무 열심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숨 죽여갖고 다 들으시고, 마지막에 예! 한마디 대답해주시고. 박정현 씨가요, 지금 노래를 직접 김종훈 씨를 위해서 라이브로 들려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어떤 노래를 신청하시면 뭐든지 불러드릴 거예요. 신청곡 있으세요? 가사만 알면. 그 예전에 가사를 아셔야 돼요. 예전에 그 뭐 프로 라디오 프로에서요. 예. 예. 부르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 되게 감명 있게 들었는데. 일단 가사는 아시겠네요.